2007년 1월 3일 황금어장의 새로운 코너로 시작. 황금빛 세트의 색동저고리.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도사 컨셉을 토크쇼에 도입. 이례적이다 못해 다소 황당한 컨셉으로 등장한 이 토크쇼는 스스로를 신개념 꽁트 토크쇼라 우기며 매주 고민을 들고 찾아오는 스타들을 만난 지 5년. 대중적인 연예계 스타는 물론 각 분야의 명사들까지 출연. 총 200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던 무릎팍 도사. 그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맞아 최초로 고민을 들고 왔다.